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신앙군에서 통합을 지금 찬성해서 반대쪽으로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신앙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그렇게 확신이 차있기 때문에, 그래? 그전에는 목파하고 통합되면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다리가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파하고 통합하면 우리 햇빛연금 날아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더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데, 왜 우리가 목파하고 통합해? 예산도 목파가 1조 2천억이면 인구 20만 명 잡고 약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안이 1조 원인데 인구 4만 잡고 1인당 2,500만 원 치면 그런 거 다 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 내다보면 경북하고 대구가 지금 통합하면, 그리고 정부가 또 파격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통합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목포에서 또 지금 박홍률 시장에 와서 좀 전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2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회단체 등 교류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화장 순서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목포 시민이 1순위, 나머지 지역은 오는 순서대로. 그러면 통합하겠다 하면 신안 군민을 목포 시민하고 똑같이 해주라 하면 조례 하나 바꾸면 됩니다.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안 움직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2년이라는 지난 시점,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화장장에 이용하는 신안 군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몇 시간에 맞춰서 화장해갖고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정도 지금 2년이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1년에 목표가 60억 정도 그 학교 공동급식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신안에 지금 사주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한 1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야 신안권 전체 다 사, 그럼 신안에 안 나온 것만 외부에 사,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목포에서 그거 외에도 지금 버스 같은 것도 신안에 지금 요구하는 것이, 지금 버스가 터미널만 들어가니까,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여객선 터미널까지 좀 연계하면 어떠냐. 그런 것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수백억 내놓으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조금 반대하는 율이 더 지금 높아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더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나오면 통합이 돼야 서로가 아니 경북 대구하고 통합하는 판인데 신안군하고 목포시하고 통합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